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잡다한양의 지식과 추억과 볼거리를 저단 둘이 가볍고 즐겁게 공유하는 시간, 이작곡 방송의 이든양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제가 예전에 타던 오토바이를 셀프 데카를 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원래 그 데칼이라는 게 시트지 작업으로 주로 하시는데 시트지 작업이 생각보다 비싸요. 한 20, 30? 뭐 많게는 100몇만원까지도 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자기가 기존에 타던 바이크에 좀 질리거나 아니면은 뭐 좀 기스가 좀 많이 나서 뭐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 그걸 좀 감추고자 할 때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험하게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좀 많이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 당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리기 위해서 데칼 쪽을 좀 알아봤는데, 일단 저한테 견적을 한 40만원 정도 부르셨어요. 40만원 정도 부르셨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흔히 그냥 눈 딱 감고 훅 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닌지라, 그래서 저거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없을까? 라고 해서 한번 해봤던 걸 인스타에 올린 게 있는데, 그 부분 하나하나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제가 예전에 타던 그 오토바이고요. 여기저기 뭐 스크래치가 많이 났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게 그 이 큐트라는 모델의 그 데칼 하는 데칼을 해놓은 그 모습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쁘죠? 네, 깔끔하니 하얀색은 이렇게, 검은색은 이렇게 하는 게 이쁘다라고 해서 이 견적 금액이 생각보다 이 당시 좀 많이 나와서 이걸 그대로 한번 제가 따라해 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로 제 사진 그 오토바이 사진 찍어놓은 거에 한번 똑같이 그려봤고요. 요거는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는 뜻의 어떤, 그냥 네이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있어 보이는 단어로 하나 넣었고,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했던 거고, 탑박스 쪽에도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 이렇게 핥힌 자국, 기스로 커버를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A4G 용지 크기의 스티커예요. 그러니까 스티커인데 A4G 용지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4G를 프린터에 넣고 프린트를 하면은 이 스티커 위에 그대로 프린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제가 원하는 제가 그린 거에 맞게끔 칼로 잘라내는 거고, 그래서 이걸 그 오토바이에 붙이고 그대로 이제 낙하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띄면 여기에 맞게끔만 이제 스크래치, 그 분양이 남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프린트를 했어요. 막 아까 보신 뭐 쫙뜨기 그 그림, 뭐 숫자, 지금 뭐 이런 글자 해서 했고, 요거는 일단 탑박스를 먼저 한 거죠. 요게 뭐냐면 요 황토 색깔, 이게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가 일반적인 어떤 페인트질이나 낙하질을 하실 때 먼저 항상 밑바탕으로 뿌려주셔야 되는 그런 소재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먼저 뿌려야 돼요, 이거를. 바르거나 뿌리거나, 프라이머라는. 프라이머 말고는 서페이서라고도 해요. 좀 비슷한데 다른. 어쨌든 초반에 밑바탕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그 나머지 도색을 페인트나 라카로 했을 때 금방 이게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프라이머가 먼저 딱 붙어 있어서 일로 와, 내 위로 올라와 해서 라카가 딱 붙으면, 야, 자, 이제 너 라카 내가 안 떨어지게 해줄게 해서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게 먼저 프라이머를 했던 건데 좀 색깔이 좀 여기 내 A4G 위에 좀 옆으로 삐져나왔죠. 이거는 간단해요. 뭐 라카신나로 대충 이렇게 라카신나를 묻힌 수건으로 이렇게 지우면 금방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여기다가
프라이머, 이 당시는 갈 색깔 프라이머를 뿌렸고, 그리고 그 위에 굳자마자 바로 검정색 무광흑색 라카를 뿌렸던 작업 결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라카 신나로 그대로 잘라냈고요. 아, 닦아냈고요. 뭐 기존 기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디자인으로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더 핥혀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케어를 했고요. 여기가 지금 나머지가 뭐 보시면 뭐 난리가 아니죠. 이 스티커 A4G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더 삐져나가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이제 그 위에다가 더 보호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그냥 마음껏 뿌려도 돼요. 마음껏 뿌려버리고 떼어냈을 때 짠, 어째 좀 깔끔하나요? 예, 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뭐 아이씨 더럽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잘 만들었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 전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완벽하진 않지만 한80% 정도는 구현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지저분한 부분 다 가릴 거 가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그 라카 도색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뭐 여러 색깔을 많이 해봤지만 일반적인 라카는 광택이 있어요. 근데 그 광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자동차의 그런 반짝반짝한 광택이 아니에요. 약간 좀 지저분한 광택? 그 위에다가 한번더 어떤 광택 처리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광택이 나오는데, 그 광택 처리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구현해 내기가 거의 힘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싸리 광택을 안 내는 무광 계열을 라카칠로 이제 커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뭐랄까, 뿌리고 나서도 지저분하지 않고 무광이기 때문에 광에 대한 강박관념도 없고, 요거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타고도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제가 아예 싹다 뜯어고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때 아마 제가 방금 드린 이 무광이 일반 초보자가 해도 되게 꽤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즐거우셨죠? 일단 나가실 때 구독이랑 추천 눌러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